안녕하세요, 1번 분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귀인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만날 귀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펜타클 6번이 등장을 했네요. 지금 카드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인물과 관계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시죠? 이건 이미 주변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펜타클의 관계로 지금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펜타클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돈, 커리어, 기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커리어와 관련된 관계이거나 돈과 연결되어 묶인 관계이거나 또는 공평하게 균형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만큼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그것에 맞는 합당한 지불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고 그 사람 해준 만큼 나도 해 주는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저울 있잖아요.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균형 있게 헌신하고 배려한다, 친절을 베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움을 줄까요? 절제 카드.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묶인 관계임에도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이고 교류가 원활하다라고 하거든요. 무리 없이 평온하고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지나치게 요구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서로에게 굉장히 타협적인 모습이죠.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만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 교류에서 깨달음이 많다거나 배움이 많다거나 뭔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불필요하구나, 틀렸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느끼는 것이 많고요.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될 때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차례대로 받을 도움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주요 부분의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안정된 관계이고 공적으로 묶인 관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기쁜 일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묶였다라고 보면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마음으로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뭔가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명랑한 그런 분위기들의 카드가 정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있을 때 경직되고 뭔가 격식을 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다양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이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를 만들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회적 흐름에 영향이 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딘이나 친구다 애인이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미 활동이나 모임 즐거운 장소에 자주 합류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드러내게 될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나 관계에서 나를 드러냄으로써 생각과 마음이 확장되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인과 어떤 현실적인 묶임이 있음에도 정이 깊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여러,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들이 자꾸만 보여져요. 자, 첫 번째로 받게 될 도움도 한번 보죠. 각성 카드가 등장했죠.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전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거구나.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은 뭔가 편협했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원인, 뭔가 막혀 있었던 문제, 장애물 갈등 등등 그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발견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뭔가 돕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얻어갈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받게 될 도움에서는 바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떤 환경과 상황, 마음, 생각 등등 뭔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다 이 계획대로 갈 거다 이 규칙대로 갈 거다라고 해서 한길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상황과 때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상대방이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좀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대요 각성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고치는 부분이 생겼으니 너무 한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융통성이 생기고,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가 생기고, 미리 정하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쩌면, 모험과 도전, 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도전과 어떤 변화가 두려워서 안정만 유지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조언과 생각,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겠다 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더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카드는 융통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카드입니다. 나의 뿌리는 깊게 내리되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태풍이 불면 뿌리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지만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이처럼 나의 확고한 것은 유지하되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 관계의 흐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귀인은 나와 다른 타입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나의 낡은 부분을 고쳐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이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어떤 여러 조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나의 귀인이 해주는 조언들도 있고, 지인이나 친구, 상사, 선배, 가족들이 주는 조언도 있는데요.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좀 선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다 받아들인 후에 나에게 맞는 조언을 선별해 보는 거. 그리고 그 조언들을 보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어떤 기준점으로 상대를 대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되 나머지 것들은 다 맞춰보는 것,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상황을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목표, 한번 정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도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방향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인, 그 귀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변에 귀인이 있을까? 컵 4번이네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귀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컵 외에 다가오는 컵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미 똑같은 컵이 있기 때문에 이 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인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게 귀인인가라는 어떤 의심과 불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처음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게 와도 좋은 것이라 생각을 못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는 나에게 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뭔가 모든 게 당연스럽고 뻔해 보이고 나와 무관해 보이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격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평소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좀 오늘따라 달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자극이 아직 없다 보니까 나에게 귀인이다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늘 나의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어, 맞아, 너는 귀인이지. 라고 단번에 인정할 수 있지만, 너무 허물없이 지낸 사이라서 당연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받는 도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목표, 방식, 방법만을 추구하고요.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거나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갔던 길을 걸어가고 걸어오던 대로 걸어가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재감으로 본다면 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표면 너머를 보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법 없이도 정말 잘살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융통성은 없어도, 좀 고집은 있어도 자신이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을 갖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력있고 신중하고 신뢰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카드 추가적으로 더 뽑으면서 이야기 더 드릴게요. 오, 곰카드 또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우직하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이. 성격도 그렇고요. 이 곰도 함께 보면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이미 갖추어진 사람이라 볼수 있어요. 한번 시작한 일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며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많고 잔재주가 많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곰은요, 자신의 가족을 강하게 보호하고 아껴줍니다. 진짜 완벽하게 지켜내거든요. 이런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사람을 끔찍히 아껴요. 이처럼, 어,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을 돕고 보호하고요.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바로 도와줍니다. 그냥 묵묵하게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뒤끝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조용히 하고요. 뭐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어 자신만의 울타리가 강하게 있고 거기 안에 자신 좋아하는 사람을 딱 넣어놔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불호도 강하고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자신의 사람을 정해놓는 사람이라서 한번 약속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런 공 같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영마와 충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두 카드는 변화와 변동의 힘이 매우 매우 강합니다. 현실적인 영역에서 변동의 이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변화와 충돌하는 힘이 갈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행복해지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영화와 충은 처음에 들어올 때 자꾸 어긋나고 변화가 시작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편해요.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시작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퇴사를 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불편한 단어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목표한 그 직업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나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재밌네? 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걸 어떻게 써보지? 뭔가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뭔가 부딪힘과 동시에 적극성과 투쟁심이 강해지면서 큰 성취를 이루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변화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시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나면서 상황이 어찌 어찌 그렇게 흘러갔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더 좋은 전환점을 갖게 되고, 더큰 도약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야,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거 좋은 기회 같지 않아? 우리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뭔가 물어다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건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은 어좀 나와 다른데 이거는 어 나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너무 도전적이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당장에 투자를 해야 돼서 나의 에너지나 시간 근전을 써야 해서 바로 예스라고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도박같이. 해볼까 말까. 이게 어떻게 기적처럼 잘될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데요. 카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회와 지원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득이 되는 기회와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엄청 신중하고 안정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이 해보라고 권유를 하거나, 뭔가 물어다 주거나, 계속 아이디어를 건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자신도 도움을 줄 테니 한번 도전해 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이동과 변화, 새로운 시작이 생길 것이고 직장, 사업의 변동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대방이 계속 너 평소에 이거 잘했잖아. 너의 능력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가 보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유혹이나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만 툭 던지는 거 아니고요. 이 곰처럼 옆에서 지지해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어주고 자신의 능력으로 돈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니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귀인의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초원. 보겠습니다. 소울메이트 카드가 등장했는데 소울메이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영혼으로 묶인 사람이거든요. 배우자 아닐까요, 여러분? 이 귀인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고민이니까 뭔가 남성, 근육, 파워, 어, 덩치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진짜 친한 친구, 정말 오래된 친구. 이런 쪽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조언을 보면 이 관계는 개인의 성장을 증진시켜 줄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교류함으로써 진화하고 변화되고요. 상호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든, 지속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전과 달라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기회가 나에게 좀안 맞는 것 같더라도, 작아 보이더라도, 뻔한 소리 같더라도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하셔야 돼요. 그 기회는 아주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거든요. 왜 클로버로 표현했겠어요? 네이 클로버 찾으려면 진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돋보기로 막 찾아서 봐야 돼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발 내딛기 위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가 아닌 나의 이상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상황을 볼줄 아는 그 사람의 관점을 빌린다면 최선의 선택과 행동의 전환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전환시켜보세요. 지금 컵 4번이잖아요. 4는요, 안정, 보수적인 거. 조금 규칙과 틀이 너무 단단한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우리 여러분들 귀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귀인이 주변에 있는지 볼까요? 컵3번컵 3번 정도면 당연히 주변에 있다. 와 주변에. 강아지가 정말 많죠? 지금 사람을 강아지로 표현한 카드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컵 3번. 컵 3번은 사회, 조직, 그룹. 이 사회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모인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관심사나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 또 뜻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인을 표현할 때이 펜타클 10번과 컵 3번이 등장했다면 특정 인물 한 명을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 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두었거나 아니면 잘 맞는 사람들이 많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관계 자체가 긍정적이고 내가 하는 것에 좀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곧 귀인이다 라고 카드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능력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축하할 만한 결과가 생기고, 넉넉한 여유가 생길 것이라 보여요. 자, 그들이 누구인가를 봤었을 땐, 펜타클 10번. 펜타클 10번은 물질적인 성공, 건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커리어를 지니고 있거나, 좀 재정적으로 독립한 상태, 그리고 사회나 그룹 안에서 중심인물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인 이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이미 단단한 기반 위에 관계를 맺고 있고 규칙과 체계 패턴이 잘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나누면서 어 뭔가 목표를 이루려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내부를 다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수이긴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반응, 공감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성장시켜 줄수 있어요. 이미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이 넘쳐 흐르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카드 좀더 뽑아서. 어,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받을 도움, 두 번째로 받을 도움이고요. 어, 귀인의 특징과 여러분들의 이득, 보상입니다. 먼저, 뱀카드. 자, 여러분들의 귀인을 뱀으로 표현했어요. 뱀은 안 좋은 키워드도 많아요. 이중적, 속임수, 어, 속을 알수 없는 사람그 반대로, 욕망. 욕구, 절제하기 어려운 그 강한 힘들을 의미합니다. 왜 뱀으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 외에 다수라는 것은 그들 하나하나를 내가 챙겨줄 수 없고, 알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처럼 그들은 지금 나를 좋아해 줄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를 떠나갈 수 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이 변해도,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물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막 사러 와요. 근데 사고 나니까 물건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면 물건을 안살 수도 있잖아요. 다시 안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나의 물건을 사줬고 만족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수익을 또 창출했잖아요. 또 인스타 유튜브. 지금 나를 팔로우하고 구독을 해고 댓글을 달고 하더라도 언젠간 떠나갈 수 있어요. 컨텐츠가 재미없어지면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나를 좋아했고 또 새로운 뉴스가 늘어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처럼 이 귀인들은 알수 없다. 언제 떠나갈지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어떤 이조적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귀인이 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 태양 카드입니다. 야말 그대로 성공 카드예요. 태양은 이 강력한 빛만큼 인 진실함과 명확성을 보여주고요, 활력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알려주거나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영예와 영광스러운 일이 존재하고 성공과 성취를 받게 됩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노력하던 것에 대해 가장 확실한 결과와 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사업, 관계, 프로젝트, 뭐 공부, 연구, 이 모든 것에서 보상이 무조건 있다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득과 보상, 어떤 물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가는 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앙과 해카드도 등장했는데 이두 카드 모두 공통점은 조직, 단체를 의미하거든요. 특히 선앙은 마을을 지켜주는 소신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울타리를 지켜주거든요. 우리의 주변을 안정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애군을 막아주면서 좋은 운이 열릴 것이고요. 특히나 마을을 지키는 이 수호신이기 때문에 조직, 단체에서 작은 것부터 열리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웃으며 함께 일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지지해줘요. 그러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하는 일에서 운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해도 남을 돕고 교육하는 일,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누군가를 뭐 살려주는 분야,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쪽에서 추수가 끝난 후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해수는 금전, 먹을 복에서 아주 크게 작용해요. 아무래도 이 단체 조직에서 소속감이 강해질수록 어, 서로의 뜻이 잘 맞아 떨어질수록 여러분들 금전운이 향상되고 먹고 사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곧 귀인이다. 귀인으로 여기고 잘해줘야 된다. 많이 베풀고 많이 그들에게 웃어주고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카드는 나를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람, 마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게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떠나는 것에 집착하거나 나를 거부하는 것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a라는 사람과 안 맞더라도 b라는 사람과 더잘 맞는 것일 수도 있고 a라는 계획이 안 되더라도 b라는 계획이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a라는 목표만을 보고 있더라도 b라는 목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절되고 거부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거고, 거부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마음도요, 계속 바뀌어요. 어제는 싫었다가 오늘은 좋고, 오늘은 우울했는데 갑자기 밤에 되니까 막 신나.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맞을 때도 있고 잘 맞을 때도 있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알아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뭔가 꿈으로 가는 길에서 뭔가 계속 시집가까 바뀌고 어, 어긋나고 부지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잘안 맞는 거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2번, 아,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있는지, 귀인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귀인이 주변에 있나요? 했는데 소도 세븐이 등장하네요. 와! 이 카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귀인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 오직 나의 뜻으로 결정해야 일이 더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사람 힘든 것보다 일이 힘든 게 낫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귀인이 지금 없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의 복을 한 번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복을 받을 때도 있고 그들로부터 나의 명예나 어떤 나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시작이 남들을 위한 베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베품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인이 초반에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고, 나의 뜻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작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소드 7번을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주변에 도둑놈들이 많네. 주변에 나의 것을 탐한 사람이 많아. 이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내야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네들이 내것다 훔쳐가기 전에 내가 미리 다 챙겨놨고, 이것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은밀하게 이 천막 뒤에서 칼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별로 연결되고 싶지 않다. 사람들과 부딪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내 이익만 생각하고 가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얻는 이익이든 나의 전략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막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은밀하게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잘 설득하는 것도 되고요. 나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의 계산대로 가는 게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나의 단점을 숨기고 우위를 차지하거나 위험과 함정을 잘 피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인이라는 게 있나? 이런 의심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는 살면서 도움 받은 적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항상 맞았고, 나의 직감대로 가는 게 옳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깊이 연루되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있을 기회나 가능성을 엿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민첩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 볼게요. 아, 하트카드 나오고요. 컷카드도 많이 등장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아가면서 뭔가 갈등을 많이 극복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9번에 도달했거든요. 9번 전에는 8번이에요. 8번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과 갈등을 극복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평화를 얻게 되는 카드입니다.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넘겼기 때문에 진정 내가 제일 편안한 곳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나의 마음을 변하게 했던 상황적 요인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시 돌아와 더 마음을 굳게 다진 상태입니다. 전보다 더 만족되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대한 확신도 매우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은밀하게 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갈등을 극복하게 도와줬고 결국에는 나에 대한 만족이 매우 큰 상태로 도달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갈등이 극복되면서 완전함을 얻었고요. 이 마음이 느끼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다라는 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7번의 단계이지만 최상의 결과로 끌어올리겠다. 크게 도약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관계로 보면 내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으로 힘을 내면서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좀 경험을 해보셨을 때,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챙겼을 때 결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나의 삶을 즐겁게 보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기적이어도 되고요. 나의 이득만 취하셔도 돼요. 그래야만 금전적 여유도 생기고, 전식, 정신적 만족도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이미 해결책이나 수단과 방법, 핵심, 중요한 실마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남들에게 찾거나 기대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수가 있다. 잘못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머리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직관대로 가는 게 탈출구이자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주변에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여유가 생기고 그 정신적인 행복과 만족도가 커졌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말, 마음,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이 귀인이 최상의 운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관계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를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결과와 좋은 일이 함께하고 있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힘들게 삶을 살아왔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그때 딱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을 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하트카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로 많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어, 해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정신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나를 우선적으로 대하면서 좀한 차례 걸러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순서에 맞아요. 먼저 여러분들을 챙기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돌봐라. 그러면 그게 곧 기인이 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아, 저도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희한하게 협업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 조직 단체 직장, 사회, 뭐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회가 또 나타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일의 순서와 방향을 좀잘 잡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도움은 감정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이 아니고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조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단번에 뭔가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켜주거나 정리를 시켜주거나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딱한 개로 분명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타인의 도움을 못 받는가? 그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순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먼저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욕심을 부리고 쉽게 가는 건 쉽게 가면서 좀내 뜻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도움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또 나의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커진다. 이 구름 안에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누워서 잠자고 밥 먹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걱정거리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내이만을 생각해서 좀 달려 나가고 있는 모습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귀인의 도움을 잘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적절한 조언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리드하는 힘, 창조적인 힘, 일을 성사시키는 힘이 매우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아니라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거나 리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리드해야 되고요.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휘어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방법,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아 저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카리스마 있게 쫙 밀고 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밀어붙였을 때 도움이 들어오고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나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원하는 것을 직접 창조해 보시길 바래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원하는 그 소원 반드시 이룬다 라고 하거든요. 번영과 풍요는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언제 움직이지? 같이 가야 되는데, 너가 움직여야 나를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카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가기 위해서 주변에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문제에 부딪히면서 계속 바쁘게 에너지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운이 따르고요. 좋은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